약간 빨개진 것 같아. 떨려요? 너무 떨려. 너무 창피해. 항상 저희가 음식 세팅해서 들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가져오려고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일단 먹어야겠어요. 우리 CU에서 연세우유 크림빵 여기. 엄청 핫한 빵 아시죠? 이게 초코 있었고 생크림 있었고 단팥들 생크림 있었고 맞아요. 이번에 메론 생크림이 또 나왔네요. 이게 까는 데가 없어요. 이게 샘플이어가지고. 아 맞네 맞네. 향이 엄청 나네. 메론 향이 딱 난다. 맞아요. 그 베이커리 가면은 메론빵 팔잖아요. 일단 비주얼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 짜자자자자. 잘 보이나요? 이렇게? 빵도 없나? 빵은 그냥 빵집에서 파는 그 메론빵 같아요. 약간 메론 향이 은은하게 나네? 메로나 냄새. 근데 메로나보다는 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이게 그냥 생크림이랑 먹었을 때는 되게 맛 따로놀 것 같은데 빵이랑 크림이랑 이 커스터드 크림이랑 먹으니까 잘 어울리는지. 커스터드 크림에 메론 향이 엄청 많이 난다. 연세 크림빵 그거 알잖아요. 크림 향이 엄청나죠. 그 좀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크림빵들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크림 향이 거의 50% 정도 더 많대요. 빵집에서 생크림만 사도 요즘 12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크림 한 통만 사도. 근데 그게 일단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커스터드 크림까지 있고 빵도 겉부분이 이렇게 메론빵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 다른 그 단팥이랑 우유랑 초코 같은 경우에는 겉에 이 빵 면이 그냥 일반 빵이었거든요. 저 너무 비주얼 별론데 가려주고 이렇게 놀라네. 커스터드 이게 쿠키 뭔가 소보로 느낌이 살짝 나요. 근데 얘는 뭔가 먹으니까 물이 메이는 물 좀 마셔요. 아 커피 한잔 해야겠어.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생크림빵 종류들이랑 다르게 그 입에 설탕 단맛 있죠? 그게 남아요. 이 쿠키 이거? 때문에 어. 아. 쿠키 겉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한 잔. 예스. 왜 하고 어색해? 아, 나 자신감 있게요. 짠해요. 짠. 요 메론빵에 생크림만 들어갔으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커스터드 크림이 메론 맛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딱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장인약과 알아요? 예, 여기 원래 약과를 판매하는 곳 같은데 뭐 최근에 보면은 오프라인 카페도 생기고 했더라고요. 무정부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아,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런 메뉴가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CU에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 먹으려면 줄 서서 막 기다려야 된다. 막 약간 아, 웨이팅해야 되는 맞아요. 거세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니까 그 약과를 그대로 위에다가 토핑처럼 넣은 거죠. 레이어링이 너무 잘 돼 있어. 이 장인약과 케이크 장인약과 이름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납품 받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팀장님이 장인약과 케이크를 드셔보시려고 저희 팀장님이 오셨네요. 네. 팀장님 잠깐 와주세요. 먹고 싶으면 말을 하시지. 그러니까 가셨나요? 응. 가셨나요? 왜 오신 거죠? 장난이에요 팀장님 사랑해요. 왜 제사 지내면 약과부터 집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저거든요. 근데 약과가 살짝 니글니글한 향 나잖아요. 너무 달아서. 맞아. 냄새만 맡으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과부터 먼저 먹어볼래. 이건 기분 나쁘게 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건강한 단맛처럼 나는? 뭔가 꿀에 절인 듯한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뭔가 약과를 먹으면 되게 텁텁한 무거움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덜해요. 그게 별로 없어요. 끝맛이 다른 약과들에 비해서 가벼워요. 다 다져놓은 것 치고는 갈아서 식감이 되게 맞아. 쫀득한 것 같아요. 이 생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크림이랑 잘 어울려. 이거랑 이 생크림이랑 뭐가 달라? 얘가 좀 더 달라요? 치즈 느낌이 나는 생크림인데 아, 뭐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얘도 좀 묵직해.
요거는 레알 그래. 그냥 우유 생크림 같은 맞아, 거고 맞아. 이거는 맞아 그 요거 유분기가 느껴지는 맞아. 생크림? 장인약과가 카페도 있으니까 커피랑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와 역시 좋아 뭐야? 역시 좋아요 좀 느끼함을 잡아줘 뭐 그러니까요 약간 아주 한 잔 멋이니까 최고예요 근데 양도 많지만 가격도 은근 나가요 이거 생크림 케이크에 들어있는 그런 빵 느낌인데 생크림 케이크 빵 맞아 생크림 케이크 진짜 약한 맛이 나는 케이크예요 또 예쁘게 먹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완전 비빔밥처럼 괜찮네 비빔밥처럼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왜냐면 위에만 있으니까 볶음밥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다 맞아.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텁텁하다 아까 이 메론빵을 먹을 때는 그냥 먹었을 때도 좀 더 깔끔했지 맞아요 끝에가 무겁지가 않고 그냥 끝맛이 설탕 단맛? 이렇게 느껴졌는데 얘는 먹을수록 기름 이런 느낌이 막 차올라요 구독! 꾸북칩 새로운 맛이 나왔는데 우리만 파는 거예요 시옷만 근데 아직 픽으로 도착을 안 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맞아 또 다른 디저트인 과자 플레이밍 라임 맛 라임 맛이래요 네, 미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던 맛이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팔던 라임 맛이 한국에서 출시한 거네요? 근데 그거를 CU에서만 아 CU에서만 맛있을까? 라임 맛 과자 약간 똠양꿍 먹고 막 이런 느낌이야 똠양꿍? 새콤할 것 같은데 아니 꼬북칩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겹이 되게 많은 거 맞아 페스츄리 같은 과자 맞아 맞아 봉지를 뜯으니까 스위트 칠리 이런 거 말고 진짜 코를 찌르는 칠리 그 향이 확 나요 근데 라임 맛은 잘 모르겠는데 향으로는 핫소스 느낌 근데 막 엄청 맞추면 재채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톡 쏘는데 처음에는 좀 매콤한데 뒤로 갈수록 새콤한 그 라임 향이 올라와요 소리 좀 담아볼까요? ASMR 들려요? 안 들려? 얘는 소리가 생명이에요 오. 맛있는 소리?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자꾸 손이 가요 맵기만 했으면 그냥 뻔한 과자였을 것 같은데 라임 맛이 새콤함이 올라오면서 좀 특이한 과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먹진 않을 것 같고 맥주 한 잔 먹을 것 같아 맥주 한 잔 강추 여러분 이 신상 와시우 시즌2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특급 비밀 구독자 한정 수량 시우만 한정 수량 다음 주에 출시될 CU 디저트들 먹어봤잖아요 우리 유니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유니픽 유니픽은 꼬북칩 왜? 왜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맥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맥주 안주로 최고인 것 같아요 유니픽은 요거 제가 원래 그 생크림 그냥 단독으로 빵집에서 잘 사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 생크림 맛이 담겨있어서 좋았고 크림도 너무 많은 게 좋고 메론도 그냥 커스터드 크림 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로 왔어요 진짜 시즌2로 와가지고 세 가지 상품을 소개했는데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찐텐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다음번에 하지만 가식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오늘만 맞아. 사는 사람들 저희는 내일은 없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맛 표현하고 오늘 죽을래요 죽고 싶지 않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넘겨주시면 저희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모든 의견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녕